네, 오늘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일곱 번째 천년기에 천년 통치에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안식일 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라. 이 안식일은 영생, 영원, 영생의 언약의 표이다. 일곱 번째 천년기에 우리가 천년 통치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된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히브리어로 뭐죠? 언약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예. 브리트. 예,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브리트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말라기서에서 보면 요게 잿물로 되어 있어요. 잿물. 잿물. 자, 이 잿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옷을 표백하는 게 잿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새 언약, 이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이것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 잿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창세, 이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왜 절기를 제정할 때 1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다가 절기를 몰아서 넣었을까? 자, 모든 절기는 전부 다 1월 달. 그리고 오순절은 조금 지나가지만 1월 달, 그리고 3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절기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 가을 절기가 왜 중요한가? 가을절기는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제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이 절기 제도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께서 가실 길에 대해서 전부 다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시편 103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절기 제도를 제정하면서 우리의 손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 제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거기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7월 달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7월 달에 절기가 언제가 있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 요렇게 절기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연도가 언제예요? 기원전 지구월 BC 4001년에 찌부월, 그쵸? 찌부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요것이 확실한 날짜인데, 자, 제가 오늘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7월 달에 절기를 몰아 넣었는데, 이 7월 절기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기 7월 1일이 가르치는 연도가 언제일까요? 7월 1일. 7월 1일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해. 란 뜻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왔을 때
열 번째 해. 자, 그리고 요거는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왔을 때 열다섯 번째 해부터 스물두 번째 해까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예요? 2001년. 요게 나팔절이에요. 자, 7월 10일은 요거는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와서 열 번째 해. 요거는 2010년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요게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이죠.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수장절. 그쵸? 수장절인데 요 수장절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수장절이. 아삽.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스트롱 코드를 보시면 623이에요. 622하고 623인데 아삽이면 아사 창조 안에 이런 뜻 같군요.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게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모은다. 모은다.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펴 볼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5절에 가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 3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33절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각각이 천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요 말씀은 이중 적용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한 게 몇 년도예요? 27년도, 28년도, 29년도예요. 그러면 요게 오늘이고 요거는 내일이고 요거는 모레예요. 그리고 서기 30년이 되었을 때 요때 주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근데 요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삽이에요. 아삽.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요게 다 같은 표현인데 모세가 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정했잖아요. 근데 요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장막절 중에서 장막절은 총 8일인데 이 8일 중에서 초막에 집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는 건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15일부터 21일까지. 예, 요때까지가 바로 초막에서 지내는 기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 7일, 요 7일 동안은 너희가 초막에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7000년 또는 703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초막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날, 요거는 뭐예요? 큰 날이죠. 큰 날. 요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니까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생수가 그 배에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요 여덟 번째 날은요. 여덟 번째 날은 요거는 큰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래서 난지 여덟 번째 날에 무엇을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들의 이 애굽의 수치 우리가 죄를 짓고 7030년 동안에 애굽의 수치 가운데 지내는 것인데 이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 버리게 되는 건 언제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예, 그때 완전히 굴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 여덟 번째 날에는 요 때에는 어디에서 지내요?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지내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요 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요 날을 마지막 날 큰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날이 요게 마지막 날 요게 이 지구 역사 요 때에는 언제예요? 2022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2022년도. 2022년도. 그래서 결국은 이 2022년도가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둘러보셨다. 자, 근데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너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2022년도 요게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거든요. 요게 아비벌 10일. 근데 요 내용이 깨닫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에는 요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마지막 2000년부터 2030년 요 30년 요 30년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일 동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30년 동안에 유월절하고 초막절이 같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같이 중복되어서 성취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7월 절기를 주신 것은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요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요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리고 요거 7월 10일은 요때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 2015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2015년도에 테트라드 사건이 있었죠. 주님께서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초막절 유월절 초막절 유월절 2년 연속 계기 월식이 있었고 그 둘 사이에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탄신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자들 뿐만 아니고 여러 종교인들이 미국에는 존 헤이기라는 그 목사가 책까지 출판하면서 아, 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건 예언적인 징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뭐라고요? 아삽.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노력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7년 동안에 뭐가 있어요? 풍년 기간이 있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는데 노아에게 너는 방주 안에다 무엇을 저장해라? 먹을 양식을 저장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절기는 이미 2022년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7년의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추수 그리고 진노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땅끝 그리고 하늘끝에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엄숙한 때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책에는 벌써 많은 결정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쳐놓은 자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너희가 떡 세 덩어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들인데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누룩이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누룩은 뭐죠? 장로들의 유전,
구습, 거짓된 교리, 이게 뭐 눈에 저기 눈에 들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거기에 다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인데 잠언 2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맞나요, 장로님? 예. 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까지 예, 문이 닫혔을 때에는 너희가 떡 세 덩어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떡 세 덩어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떡덩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우시는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두 증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분명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2023년도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렬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으시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셉 때 7년 풍년이 끝났고 이제 7년의 흉년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에는 미리 양식을 저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정말 7년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대로 떡 세 덩어리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가운데 명심하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니엘서를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일곱 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인으로 임봉된 책은 바로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니엘서 안에 보면 일곱 번 말씀하시기를 임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에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끝이 온다. 자, 이거는 완전한 끝을 말하는 것인데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에 다니엘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까지?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된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서 여기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끝. 끝까지 어떻게 하라? 임봉하라. 끝까지 임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요 캐치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모스 8장 1절과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 광주리가 나오죠. 여름 광주리. 자 근데 여기에 여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역시 캐치예요. 자, 그래서 이 여름이 끝인데 자 성경에 보면 여름이 나오고 가을이 나오죠.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해라? 배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름은 뭐예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게 되면은 여름이 가깝다는 뜻인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언제 저주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몇월 며칠 날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잎사귀가 이미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깝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서기 30년 1월 11일이 요 마지막 때에는 몇 년도예요? 2023년도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데, 2023년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름. 요게 끝이 시작되는 것인데, 요 끝이 캐츠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니까 세상 끝을 뭐라고 말했어요? 추수 때요 라고 말했는데, 요 추수 때는 몇 년이다? 7년이라. 예, 요거는 7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7년. 예레미야, 자, 요 7년 4장, 동안, 예, 요레미야서 5장 24절. 예, 5장 24절에 보니까 여기 수장절이 추수 때 뜻을 가지고 있잖아. 수장 뜻이 거두다. 예. 거두다. 네, 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시면 여기에 추수를 위해서 얼마를 정해 놓으셨다? 7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해서 7년. 여기는 7년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추수 때. 아, 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7,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붙인 것이고 7이라고 되어 있어요. 7.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그 낯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낯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고, 계시록에는 1260일과 그리고 42달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면은 요게 7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임봉해 두어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은 결국에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추수 때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올 때까지는 다니엘서를 임봉해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서 안에 일곱 임봉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9절을 보세요. 자, 다니엘서 8장 19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진노의 끝이라는 표시, 진노의 마침.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아니요, 그 번역을, 예, 근데 그 원문을 목사님께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계시록 15장 1절에 여기 일곱 대접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일곱 대접으로. 진노의 심판. 진노의 마침.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 연관성이 너무나 확실한데, 자,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돼 있죠.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부 다 뭐예요? 멸망,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바벨론에 집중되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는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에 가증한 잔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8장도 보니까,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무슨 예언이 있죠? 2300 무엇이 있어요? 조석. 자, 2300 조석 예언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되는 때, 곧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여기 이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2300 조석 예언은 일곱 대접 재앙이 맞춰진과 동시에 2300 조석 예언도 맞춰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9절과 계시록 15장 1절이 짝이 되는 것인데,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26절을 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이상을 임봉에 두어라 라고 말했죠. 임봉에 두어라. 근데 그 이상은 예, 임봉하라. 예, 거기 임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임봉하라 라고 말해서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오랜 후의 일이라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여러 날 후에. 예. 자, 다니엘서 10장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백성들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내가 말이래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이상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오랜 후의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 여기에 하존이 나오거든요. 하존. 근데 카존,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임봉하라고 말했어요. 임봉. 자, 이게 뭐냐면 2300 조석 예언을 임봉에 두는데 이상이 하존에 나온다고? 하존, 예, 하존하고 이상이, 이제 말해, 말해. 이상이? 예, 두 단어가 있어요. 말해하고 하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두 단어가 이제 구별되어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 끝까지 임봉되어져 있는 게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진노의 마침이라고 말하면서 요게 끝. 이 끝에 대해서 끝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2300 조석 예언을 임봉에 두는데 이거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정한 때가 좋네. 정한 때를 하나님이 예. 해놨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8장 26절이랑 짝이 되는 게 뭐라고요?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 8장 9장까지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하죠. 그렇죠?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가브리엘이고 10장 11장 12장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말일에 너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알게 해줄 건데 이거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브리엘이 8장 26절에서 말하는 요 임봉에 두어라. 요거는 뭐냐면 이 끝이 되어야지만이 열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300 조석 예언은 이거는 이 끝이 되어야지 열리는 건데 요거 이제 마레하고 하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27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요 8장 26절에 요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진노가 맞춰지게 되는 요 끝부분이 올 때까지 이거는 임봉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끝부분이 되어야지만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임봉이 아니네. 임봉 맞아요, 목사님. 이게 임봉이 이제 제가 예. 사탐으로 나오는데 간직하라. 그렇죠. 사탐하고 임봉 좀 틀린데. 사탐하고 하텀인데 막다, 메우다, 폐쇄하다, 간소하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요. 봉쇄하다는 나오긴 아무래 하나. 제가 이제 카이아짐에 대해서 목사님께 지난번에 거기 첫 번째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요게 AB예요. AB. A하고 B인데 요게 카이아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차 대꾸법으로.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곱 임봉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 둘, 아니, 넘어가, 셋, 왜냐면 넷, 내가 다섯, 보는 게 있으니까 나도.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임봉 순서대로 보게 되면 A 그리고 B. 아니, 이쪽 방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일단 B, 자꾸 들어야 되는 거지. 예. B B A. 요렇게 아주 정확한 구조로 요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게 일곱 임봉이 일곱 임봉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일곱 교회 촛대 이게 다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A B A B B B A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임봉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임봉도 다니엘서 9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죄를 임봉하라 그리고 이상과 그리고 선지자를 임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워나비 라고 해서 선지자를 임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첫 번째 임봉이고 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요게 두 번째 임봉 죄를 임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임봉은 이상 요것도 하존이에요. 하존과 워나비 선지자를 임봉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 2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26절에 가면 끝까지 전쟁이 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그러면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요 70일의 예언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성취가 됐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뭐였어요? 모퉁이돌 건축이잖아요. 자 다니엘서 9장은 전부 다 건축에 관한 거거든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라고 말하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것인데 이 건축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런데 모퉁이돌은 십자가 사건 때 건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는 것은 언제예요? 이 마지막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이제 건축이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끝까지, 여기에도 캐치가 나와요. 캐치. 끝까지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인데, 죄와 이상과 선지자를 임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번째 임봉과 세 번째 임봉도 이 전쟁 끝까지 이게 임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26절에 거기 이제 캐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임봉은 아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여기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끝까지 이 말씀과 이 책을 임봉하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책이 나오죠. 책. 생명책. 야, 근데 여기 보면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 1절에서 말하는 그때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책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책을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들, 다바림 해서 말씀들을 임봉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 요거는 11장을 뜻해요. 다니엘서 11장을. 다바림, 다바림. 예. 11장을 임봉해 두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 7절에 뭐가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거기에는 다니엘서 7장 25절이랑은 좀 달라요, 단어가. 모에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에드, 모에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라? 임봉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임봉은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1290일과 1335일을 임봉해 두어라. 끝까지 임봉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다니엘서 안에 일곱 임봉이 교차 대꾸법으로 들어있는데 이 일곱 임봉이 계시록 5장에서 말하는 일곱인으로 임봉된 책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여기 1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세상 끝이 왔을 때에는 무엇이 열린다?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임봉이 이제 떼어지게 되고 그 책의 내용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본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자, 우리가 이 신천지인들을 깨워야 되는데 신천지들은 계시록만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주님께서 일곱 번에 걸쳐서 이 일곱 임봉은 세상 끝까지 임봉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3절과 15절에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이 일곱 임봉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다니엘서를 읽는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산에 있는 자들,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 그 상태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산을 어떤 사람들은 시온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시온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온.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시온은 이거예요. 자 시온산이 요거는 이제 18번째 알파벳인데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가 요게 여호와의 깃발이잖아요. 깃발. 시온산에 무엇을 꼽아요? 깃발을 꼽잖아요. 근데 요게 14번째 가운데 요도 하나 더 해야 돼. 여기 15인데 가운데 요도 니시의 가운데 요도 아니요. 니시 깃발 없이 있어요. 깃발. 없이 있어요, 목사님. 예. 아니, 많이 있는데. 예. 승리. 예. 요게, 요거는 14번째, 15번째 알파벳인데,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보름달. 그 보름달과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예. 그래서 싸매. 자, 그런데 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는 18번째 알파벳이에요. 차대. 그리고 요게 뭐냐면